알투 원투 가이드 키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알투 원투 하지 말까? 그동안 원장님께서 불편해 하셨던 부분을 한 방 두 방 움직이지 말고 할까? 좀 더 쉽게 한 방 두 방으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메가젠 임플란트 연구소장 안현욱입니다. 최근 출시된 메가젠의 제4세대 임플란트 아리와 BD커프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리는 전치부 난케이스의 새로운 게임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으며 BD커프는 구치부 난케이스의 새로운 극복 대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얇고 위축된 좁은 니치나 디팩이 있는 경사진 니치에서 초기 드릴링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또한 임플란트의 정확한 포지셔닝을 정하는 부분에서도 약간의 불편함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쉽고 빠르게 해결하면서 정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R2 원투 가이드 키트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단 1회에서 최대 2회의 드릴만으로 복잡한 케이스에서도 정확한 식립 위치를 잡을 수 있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심플 가이드 키트입니다. 지금부터 R2 원투 가이드 키트의 장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R2 원투 가이드 키트는 일반적인 환경은 물론 플랫리스나 발치 후 즉시 식립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평탄하지 않은 불균일한 니치나 경사진 니치에서도 정확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초기 드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째, 1, 2회의 드릴링만으로 정확한 식립 방향을 제시합니다. 기존 드릴보다 절삭력이 향상된 디자인을 적용해서 드릴링 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더욱 간소화된 드릴링 시퀀스를 제공합니다. 셋째, 뛰어난 호환성을 자랑합니다. R2 원투 가이드 키트는 가이드를 통해 정확한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가이드를 제거하고 일반 서지컬 키트를 이용해 확공 후 임플란트 식립까지 진행됩니다. R2 원투 가이드 키트 하나만 있으면 어떤 시스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든 어떠한 케이스가 되든 정확한 식립 방향 설정이 가능하고 원하는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키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R2 원투 가이드 키트는 심플하게 총 17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초기 포인트를 잡기 위한 준비 단계 드릴 5종과 식립 방향을 잡아주는 12개의 스토퍼 드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단 제일 왼쪽에 과도한 소프트 티슈를 제거하기 위한 티슈 펀치를 시작으로 우측에는 초기 드릴링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이니셜 드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옆에는 경사지고 좁은 니치에서도 틀어짐 없이 포인트를 잡아줄 수 있는 린드만 드릴이 제공됩니다. 그 위에 상단부에는 내로우한 니치의 경사면에서도 드릴이 미끄러져 정확한 드릴링이 어려울 때 경사면을 평탄화시킬 수 있는 내로우 크리스탈 드릴과 라운드볼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두 기구에는 상단부에 2mm 단위의 마킹 라인이 있습니다. 드릴링 하실 때 마킹 라인을 확인하시면서 한 칸에서 한 칸 반 정도 드릴링 하시면 충분하게 평탄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12종의 스토퍼 드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퍼 드릴은 2.5파이와 2.9파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7mm부터 15mm까지 구성하였습니다. 스토퍼 드릴 사용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골질에서는 2.9파이 드릴링을 바로 진행하시되 7, 8.5, 10mm 드릴링을 하실 때에는 단 한 번의 드릴링 그리고 11.5, 13, 15mm 드릴링을 하실 때에는 두 번의 드릴링이 필요합니다. 이는 11.5mm 이상에서는 드릴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 가이드가 제대로 안착되지 않기 때문에 앞선 단계에서 1차로 드릴링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우 단단한 골질을 만났을 때에는 추가로 구성되어 있는 직경 2.5파이 드릴을 순차적으로 드릴링을 진행해 주시면 히팅 걱정 없이
드릴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키트를 이용해서 직접 임플란트를 식립해 보겠습니다. 자, 이 모델의 임플란트를 식립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아리를 식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플랩이 오픈된 모델을 준비하였습니다. 가이드 스탠트를 모델에 장착시키겠습니다. 이미 플랩이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라운드볼을 사용하여 등사진 니치에 평탄화를 시켜주겠습니다. 가이드 스탠트에 드릴을 쭉 밀어 넣으시면 바닥날이 본에 닿는 순간이 느껴지는데 한 칸에서 한 칸 반 정도 드릴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RPM은 약 400에서 600rpm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린드만 드릴을 사용해서 포인트를 잡아주겠습니다. RPM은 500에서 800rpm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스토퍼 끝까지 밀어주시면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제 본격적인 드릴링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임플란트가 R이 2.8코어 3.5 직경 스레드 7mm, 커프 6mm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최종 파이널 드릴은 2.9파이 13mm 드릴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파이널 드릴을 사용하면 날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이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란색 부분 드릴 이 2.5파이 11.5mm 드릴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RPM은 동일하게 500에서 800rpm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절삭 성능을 향상시켜 일반적인 본에서는 부드러운 절삭이 이루어지겠지만 혹시나 단단한 골질일 경우에는 드릴을 한 번에 밀어넣지 마시고 위아래로 펌핑하시면서 이 원활한 주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9파이 13mm 드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RPM은 500에서 800rpm으로 유지해 주시고 드릴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이드를 통한 드릴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가이드를 분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심각한 씬니치 상황에서도 R212 가이드 키트만 있으면 아주 심플하고 정확하게 드릴링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R이 서지컬 키트를 사용하여 확공 후 식립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기존 서지컬 키트 시퀀스와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단 프로파일 드릴을 이용하여 보철물 체계를 방해할 수 있는 상단의 주변 간섭 본을 삭제해 주겠습니다. 확공을 위해 3.3파이 쉐이핑 드릴을 사용해서 드릴링 홀에 안착시켜 놓습니다. 드릴의 아랫부분에 스텝이 기존 홀에 안착되어 패스를 따라 그대로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패스가 틀어지지 않고 확공만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13mm 마킹 라인까지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자, R이 3.5파이 스레드 7mm의 커프 6자리 임플란트입니다. 외부 앰프를 열고 핸드피스 커넥터를 R이 마운트에 연결하여 픽업합니다. 드릴 홀에 안착시킨 후 식립을 진행하겠습니다. 마운트 하단 근처에서 멈춰주시고 다음 라체 커넥터를 이용해서 식립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BD 커프를 식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212 가이드 키트는 모든 시스템, 모든 케이스에서 가이드 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진 키트입니다. 이번에는 구치부의 디펙이 심한 케이스에서 심플하게 가이드를 통해서 BD 커프 임플란트를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는 3.7파이 스레드 7mm 커프 4짜리 사이즈를 심어보겠습니다. 다시 가이드 스탠트를 장착시킵니다. 디펙이 있는 불규칙한 본이기 때문에 평탄화 작업을 먼저 진행해 줍니다. 동일하게 R212 가이드 키트에 있는 라운드보로 평탄화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한 칸에서 한 칸 반 정도를 드릴링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린더만 드릴로 추가적인 포인트를 잡아주겠습니다. RPM은 500에서 800rpm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스토퍼 끝까지 밀어주시면 포인트가 잡힙니다. 이제 본격적인 드릴링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임플란트가 비디 커프 3.75 직경, 스레드 7mm, 커프 4mm 사이즈입니다. 이 경우 최종 파이널 가이드 드릴은 2.9파인 11mm 드릴이기 때문에 이 노란색 부분 드릴 2.5파인 11.5mm 드릴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RPM은 동일하게 500에서 800rpm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파이 11.5mm 드릴을 사용하겠습니다. RPM은 500에서 800rpm으로 드릴링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릴링 방향은 완벽하게 잡혔습니다. 가이드를 이제 분리하고 가지고 계신 서지컬 키트를 사용해서 확공 후 진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존 서지컬 키트 시퀀스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확공을 위해 3.3파이 쉐이핑 드릴을 사용해서 미리 형성되어 있는 홀에 안착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11.5mm 마킹 라인까지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파이널 드릴인 3.6파이 쉐이핑 드릴도 동일하게 11.5mm 라인까지 드릴링을 진행합니다. 비디 커프 3.7, 스레드 7, 커프 4 임플란트입니다. 외부 앰프를 열고 핸드피스 커넥터를 임플란트에 연결하여 픽업합니다. 드릴 홀에 안착시킨 후 식립을 진행합니다. 핸드피스 커넥터 50Nm, 50rpm을 맞추어 식립하시고 식립 후 임플란트 커프가 본 레벨 위로 1mm 이하일 경우에는 라체 커넥터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만약 1mm 이상 노출될 경우에는 과토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탭 드릴로 탭핑한 이후에 다시 식립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R212 가이드 키트를 사용해서 RE와 BD 커프를 식립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R212 가이드 키트로 그동안 원장님께서 불편해 하셨던 부분을 한 방, 두 방으로 편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